안녕하세요. 바둑이 처음이라면 프로기보 초반 무작정 따라하기를 해보세요. 이 영상이 바둑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프로기보 따라하기. 오늘은 30수가 아니라 37수입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으로 가서 자, 일단 한번 모양을 한번 보시고요. 자, 처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에 하점에 뒀죠? 2번에 하점에 뒀습니다. 3번에 하점에 뒀고요. 네, 4번에 하점에 뒀습니다. 자, 5번 날일자로 왔죠? 자, 우리 가장 편하게 받는 게 뭐라고 했죠? 네, 날일자로 받는 거죠. 이렇게 6번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 날일자로 미끄러지고 3, 3지키면 1, 2비전은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지금은 붙이는 수, 7번. 자, 이게 AI가 나오면서 가장 유행하기 시작한 수죠. 7번에 이렇게 떴고요. 원래 있던 수입니다. 뭐 협공하면 이렇게 붙인 수가 있었는데 날일자로 받자마자 이렇게 붙이는 수는 잘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7번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8번을 붙이면 젖혀라는 격언처럼 젖히는 건 당연해 보이고요. 9번은 2단젖힙니다. 이때가 어렵습니다. 이때가 그냥 쉽게 단수를 저렇게 10번으로 단수를 치면 됩니다. 쳐주면 11번은 있겠지요. 네, 그리고 이렇게 이어도 되고 호구 쳐도 되는데요. 자, 12번에 이으면 흙이 넘어가겠죠. 13번 넘어가면 저 14번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두터운 수예요. 자, 15번까지 교환하고 14번과 15번을 교환했다라는 건 바로 이렇게 3-3에 뛰어들겠다라는 이런 의지가 강합니다. 자, 지금 보면서 이 장면에서 바로 이렇게 3-3에 들어간 예전에 프로 바둑에서는 볼 수 없던 바둑이죠. 저렇게 3-3에 들어가는 건 AI가 이렇게 대국을 하면서 3-3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 유행을 하고 있는 거죠. 16번에 3-3에 들어갔고요. 17번 막았습니다. 3-3에 오면 17번으로 받아대고 이쪽으로 막아된다 했죠. 일단 막았습니다. 막는 게 중요해요. 막으면 반대편으로 나가고 두점머리를 두드겠습니다. 두점머리 두드리면 젖히면 거의 2단을 젖히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19번에 두점머리 두드리고 20번에 젖히면 21번에 2단 젖히. 자, 그러면 초보 입장에서는 이 약점이 많아서 굉장히 겁이 나잖아요. 그죠?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당연히 단수 치는 건 당연해 보이고요. 네, 23번 있는 것까지는 당연해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이곳을 잇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한 점 잡아먹히는 게 굉장히 싫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점 잡는 게 싫어서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금물입니다. 반드시 끊긴 쪽, 바로 이 21번을 잡아주셔야 돼요. 여기 잡아주면 당연히 이쪽을 단수 쳐서 두 점은 이제 버리는 작전이죠. 단수. 그러면 잡게 되겠죠. 자, 이렇게 27번에 대해서 이 18번과 16번이 죽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보통 25번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이렇게 되는 거 이 정석 한번 기억해 둡시다. 이렇게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났으니까 자 28번으로 바로 날일자로 갔죠. 자, 날일자로 가니까 흙이 침착하게 29번으로 받아놓은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백이 이렇게 두텁게 밀었네요. 30번 두텁게 밀었습니다. 자, 이때 받아줘도 됩니다. 자, 그러나 이 장면에서 받지 않고요. 자, 가장 유행하는 또 3-3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3-3에 들어갔죠. 이렇게 3-3에 들어갔죠. 31번. 자, 물론 백이 이렇게 뜨면 만약에 이곳을 백이 만약에 바로 뜬다라면 이 두 점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잡는 게 보통이니까요. 그런데 3-3에 들어오면 막는 건 어떻게 됩니까? 두 가지죠. 바로 1번 아니면 2번으로 꼭 막아주셔야 합니다. 지금 장면에서는 어느 쪽으로 막을까요? 네, 지금은 32번으로 막았습니다. 자, 그럼 백이 밀고 나오겠죠? 33번 당연합니다. 만약 32번으로 백이 쪽 33번을 막았다면 흙이 32번으로 나온 건 당연하다고 했죠. 네, 이렇게 밀는데 이 장면에서 두 점머리를 두드리는 방법도 있지만 33에 들어오면 뻗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칸, 33번에 한 칸으로 가는 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뻗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뻗는 거 그 다음에 두 점머리 두들기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예전에 삼삼 가면 큰일 났었는데요. 요즘은 참 삼삼이, 당연한 것처럼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삼삼번 떴을 때요. 34번. 자, 이런 모양에서는 여러 가지인데요. 가장 쉬운 수는 헤딩하는 거. 35번은 그냥 헤딩하세요. 처음 바둑 배울 때는 쉬운 걸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괜히 어렵게 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독특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35번 헤딩하시면 100은 당연히 맞겠죠. 36번, 네, 37번. 이 장면에서 손을 빼도 되고, 뻗어도 되고. 이렇게 젖혀대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어디였던가요? 하점이에요. 네, 1번. 자, 백도 2번에 하점에 떴었고요. 흙도 3번에 하점에 떴죠. 백도 4번 하점에 두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흙은 5번 날일자로 왔었죠. 날일자로 오게 되고요. 자, 백도
편하게 날일자로 받았습니다. 그죠? 6번을 받자마자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미끄러질 줄 알았는데 뭐 예전 우리 옛날 포서에 보면 미끄러지고 삼삼지키고 일리비전 이게 아두학원에 가면 가장 많이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나 요즘은 이렇게 붙입니다. 네, 붙이는 수가 네, 나오면서 붙이면 좋지. 계속 유행을 했죠. 이렇게 2단 붙여서 네, 단수 네, 이끌어. 그리고 배기 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는데 물론 잡는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넘어가는 게 보통입니다. 자, 13번 넘어갔고요. 이때 백이 예전에는 뭐 이렇게 빠지는 수도 있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두텁게 하나 밀어놓고요. 자, 이거는 받아달라는 겁니다. 이걸 단수만 쓸 수는 없잖아요. 네, 이거는 받아줘야 되겠죠. 14번에 밀었을 때 15번 정도는 받아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백이 또밀 일은 없겠지만 또 민다라면요. 이것도 한번 받아줘도 괜찮습니다. 자, 일단 14, 15를 교환한 다음에 어디로 갔나요? 생각나십니까? 바로 33으로 들어가주시네. 33에 저렇게 16번 왔습니다. 자, 막는 거두 가지인데요. 막고 17번. 오늘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2단지에서 두점 먹는 거. 18번 나왔고요. 두점 머리 두드겼죠? 예, 네, 두, 이점 머리 두드린 방도 있고, 뻗는 거, 그 다음 앞에 가는 것도 있는데, 일단 두점 머리 두드렸다는 건 2단자 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겁니다. 네, 20번에서 21번은 바로 2단자 쳐서 이 16번과 18번을 잡겠다. 강량이 한 10집 정도 값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먹는 게 굉장히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100도, 네, 22번 단수 치고요. 23번 이어주면 한 점을 제압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겁난다고 이렇게 뜨시는 거안 돼요. 처음 바둑 배우면 대부분 이렇게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학원에서는 정말 이런 아이들도 가르쳐놔도 16번과 18번이 잡히는 게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이어야 돼요. 선생님, 저두점 잡히기 싫어요.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건 뭐, 축이 안 좋아도, 뻗기만 해도 엄청 이 흙이 두터워져서, 이거는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100은 또 안에 또 살아야 되고 하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잡아주세요. 네, 21번을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4번으로 꼭 21번을 잡아야 된다. 이런 장면이라면. 자, 그리고 단수를 칩니다. 자, 25번 단수를 쳤고요. 물론 잡겠죠. 잡으면 네,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이거를 달아놨을 때가 조치만 하셔야 되는데요. 혹시라도 이렇게 만약에 100이 이렇게 나중에 끝내기 상황을 이렇게 달아나거든요. 그랬을 때는 1번으로 이렇게 막으면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 이거를 흙이 2번으로 막아서 27번과 25번을 잡아먹히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네, 처음 바둑 배우면 좀 그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100이 이곳으로 나오더라도 흙이 1번으로 하면 잡을 수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장면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100이 날일자로 28번으로 왔습니다. 자, 그래서 29번은 침착하게 받아줍니다. 자, 그러니까 29번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날일자로 오면 처음 바둑 배울 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날일자를 지켜주는 거를 먼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괜히 어려운 협공이랑 하다 보면 처음에는 많이 당하기 때문에 흔쾌하게 날일자로 받으면 충분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미끄러질 수도 있지만 이 장면에서 100은 미끄러지지 않고 두텁게 30번. 굉장히 두터운 수입니다. 그 다음에 흙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장면에서 네, 31번, 33에 가는. 자, 100은 이곳을 막아야 되고 이곳을 막아야 됩니다. 이게 상황이 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차이가 좀 있는데 처음 바둑을 배우는 경우는 그냥 막는 곳이 두 곳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쪽으로 막으면 더 잘한다. 이쪽으로 막으면 더 잘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프로들도 이 막는 방향이 그때그때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31번에 오면 일단 이곳과 이곳을 막기는 막아야 한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에 들어오면 그러면 막는 건몇 가지다? 두 가지다. 이쪽을 막아도 되고 이쪽을 막아야 된다. 네, 그게 초보로서는 가장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32번으로 막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히 반대로 나오겠죠. 반대로 막으면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흙이 나올 테고요. 흙이 33번 나오면 그전에는 두 점머리 이렇게 두들기고 젖혀서 2단 젖혀서 30, 이두 점을 먹는 게 있었지만 이번엔 백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한 칸을 먼저 나가버렸습니다. 이때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쉬운 게 헤딩하는 겁니다. 물론 붙이는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바둑은 처음 배울 때 쉬운 걸 합시다. 이렇게 헤딩해서 헤딩하면 당연히 받아줘야 되겠죠. 예, 이러면 젖히면 예, 이때는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손을 빼도 무난하고요. 예, 그리고 또 떠도 됩니다. 만약에 백이 이곳을 뜨면 이렇게 따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